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면요, 서울대가 없습니다. 학교 가려면 언덕길을 꼬박 30분 걸어야 되는데요. 진짜 서울대역이 오늘 뚫렸습니다. 서울대 학생만큼이나 시민들이 좋아한다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가봤습니다. 이곳은 2호선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로 이동했는데도 12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개통한 관악산역입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문까지 도보로 4분 정도 걸립니다. 1983년 개통 이후 40년간 서울대와 가장 가까운 역이었던 서울대 입구역. 오늘 개통한 신림선 관악산역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관악산역과 서울대 정문 사이 거리는 350m, 서울대 입구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학교를 오갔던 서울대생들은 새 노선이 반갑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여기까지 올때 버스를 타야 돼서 버스 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없는데 편해지고 빨라지지 않을까.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부터 관악산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7.8km 노선으로 여의도부터 관악산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관악산과 서울대 인근을 오가기 수월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버스 타고 전철 바꿔 타고 신림동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죠. 1시간 40분도 걸렸어요. 색강역에서 여기가 16분 걸리고. 신분당선 강남 신사 구간도 연장 개통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42분 만에 갈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